사람들 못지않은 그런 네.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아침에 스트레칭 해주면 누가 좋아요. 모델 아니랄까. 의상 고르는데도 한참이다. 고르고 고른 커플 룩을 맞춰 입고 어딜 가시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한 사진관. 바로 웨딩 화보 촬영을 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스튜디오 오니까 좀 가슴이 불렁불렁하네. 잠시 후 먼저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 와, 멋지네요. 과연 할머니는 어떤 모습일까? 어머나, 곱다 고와. 그야말로 자체 발광. 보호자라. 아, 누구시더라? 이야. 와, 체격이 정말 아름다운데. 멋있다. 멋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백만 불짜리 미소. 야. 잘한다. 모델입니다. 진짜 모델 맞네요. 비주얼도 좋고 스타일도 좋고 마인드도 좋고 젊은 모델들 못지않게 열정도 뛰어났습니다. 오른쪽 누구를. 그리고 웨딩 화보의 하이라이트. 준비하시고 정신. 그대를 사랑합니다. 프로포즈 씬까지. 이야, 진짜 새 신랑 새 신부 같다. 이왕에 모델 길로 들어섰는데 젊은이 못지않게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로도 나가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나 따라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 사랑해. 이제껏 인생의 긴 런웨이를 함께 걸어온 두 분. 앞으로도 힘차게 나게 걸어 나갈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평택의 한 수영장. 그런데 둘러봐도 딱히 눈에 띄는 이는 없다 싶던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가 있었으니. 수영을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대단하실 것 같아요. 불가능이죠. 저 멀리 헤엄쳐오는 바로 이 남자. 오늘의 주인공, 두 팔 없는 수영 선수 김대영 씨다. 사고로 양쪽 팔을 잃고 수영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주저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는 유유히 헤엄쳐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좋아. 와, 팔이 없으면. 아닌데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분 계셔갖고. 얼마나? 첫번에는 치아 1.5km 정도는 했죠. 한 번에 50m 레인을 무려 30회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다면 과연 그 속도는 어떨까? 50m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분 20초. 2분 20초. 평양이 가장 힘들고 또 양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잘한 거죠. 저분은 지금 팔이 없기 때문에 거의 온몸으로 허리에 상당한 힘이 들어갈 거예요. 자유형보다 속도를 내기 힘든 것이 바로 평영. 그런데 아저씨는 두 팔이 없는 데다 사고 전에도 수영을 배운 적은 없었다고. 남들보다 불리한 신체 조건이지만 노력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수영법을 터득했다. 시작! 두 팔 쓰지 않고 수영하기. 경력 20년 차 베테랑 선수가 도전에 나섰는데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아저씨에 비해 마음만 급해 보이는 이분. 아저씨가 뒤집어가는 사이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힘들어 보여. 그렇죠. 못하겠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쉬울 줄 알고 제 두 손 묶고선 해봤는데 물만 엄청 먹고 엄청 힘들었어요. 양팔 없이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로 속도까지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또 트라이애슬론 나왔을 때가 또 틀리거든요. 네? 트라이애슬론에서 트림 3종대. 3종 경기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같이 하죠.